안녕하세요. 제자날다입니다. 실크스크린 인쇄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바로 어떤 잉크를 쓸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많이 추천드리는 잉크는 수성 잉크고요. 그 다음이 바로 플라스틱 졸잉크입니다. 우리가 흔히 졸잉크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인데요. 졸잉크 하면 열 처리 전엔 절대 마르지 않아서 한장 인쇄하고 또한 시간 쉬고 또한장 하고 이런 식의 퐁당퐁당 인쇄가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죠. 오늘은 이 졸잉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구성은 먼저 플라스틱 졸잉크의 특징을 살펴보고요. 졸잉크로 인쇄를 진행하면서 인쇄 표면의 특징과 발색 등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건조 도구를 활용한 건조법, 그리고 졸잉크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짚어보고 해결법들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척법까지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졸잉크를 적절히 잘 사용하고 활용하시려면 어느 것 하나 놓치시면 안 되겠죠? 시작 전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플라스틱 졸잉크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볼게요. 플라스틱이 아니고 플라스틱 졸잉크입니다. 플라스틱 졸잉크는 연질 정화 비닐에 안정제 등을 첨가한 졸로 잉크를 구성하는 전색제와 압력, 용매 중 용매 없이 제조된 섬유 전용 가열 건조형 실크스크린 잉크라고 하는데요. 용매가 없어서 열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깊이 들어가면 너무 머리 아프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정리해 보면 열을 가해야만 건조되는 섬유 전용 유성 잉크. 섬유 중에도 면100% 전용 유성 잉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말은 인쇄 후 열을 가해야만 건조가 된다는 이야기겠죠. 후반에 건조하는 방법을 자세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열 처리하는 불편함이 가장 큰 장점을 남겨주기도 하는데요. 열 처리하기 전엔 절대 잉크가 마르지 않는다. 이 말인즉, 재판 위에 하루 종일 잉크를 올려놔도 마르지 않는다는 거겠죠. 수성잉크처럼 재판 위에서 잉크가 말라서 판이 막히거나 인쇄가 안될 일은 없는 거예요. 종이나 나무, 플라스틱 등등 섬유 패브릭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어요. 폴리 계열이 혼합된 원단에도 쉽지 않아요. 인쇄하실 경우 접착 증진제를 혼합 후 사용하셔야 하는데, 접착 증진제를 사용할 경우 실제로 폴리 원단 계열에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지 같이 확인해 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유성 잉크라고 하니 당연히 물로 씻을 수 없겠죠. XY 溶제나 친환경 세척제 등으로 판을 씻어야 해요. 나머지 특징은 졸잉크와 수성 잉크를 비교하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냄새입니다. 졸잉크나 수성잉크 모두 잉크 자체에서 나는 냄새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점도, 농도인데요. 브랜드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상대적으로 수성보다는 좀 꾸덕꾸덕해요. 이렇게 보시면 흘러내림 자체가 그리 크지 않아요. 세 번째는 발색인데요. 수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은 편이에요. 하지만 검정을 비롯한 어두운 컬러의 원단에 흰색이나 밝은 컬러로 인쇄할 경우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는데, 여기에 폴리 계열의 원단이 섞여 있다면 더더욱 어려울 수 있어요. 네 번째, 건조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열 처리해야만 하죠. 다섯째, 보관의 편리성은 수성에 비해 졸잉크가 우수해요. 그렇다고 뚜껑을 매번 열어놓고 보관하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에요. 마르지 않더라도 먼지나 이물질이 들어가는 건 절대 피해야 하니까요. 이제 인쇄를 통해서 사용법 및 특징을 확인해 볼게요. 준비물은 다른 실크스크린 인쇄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면 소재의 에코백 준비하시면 인쇄 준비는 끝이에요. 자, 이제 인쇄 위치를 잡고 졸잉크를 넉넉히 올리세요. 졸잉크로 인쇄할 때는 스퀴즈를 두번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 번은 스키지의 각도를 30도 정도로 유지하고 그림 전체에 도포해주는 느낌으로 긁고, 두 번째는 스키지 각도를 90도 가까이 세운 후에 그림에 묻은 잉크를 깔끔하게 긁어낸다는 느낌으로 긁어주시면 돼요. 물론 스키지를 한 번으로 깔끔하게 긁으실 수 있다면 굳이 두 번 하실 필요는 없어요. 저는 안전하게 두 번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횟수는 조절하시면 돼요. 참고로 스키지 각도는 90도에 가까울수록 잉크 빠져나감이 덜하다는 것은 감안하시면서 편하게 조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검정색 100% 면 소재 티셔츠에 흰색으로 인쇄를 진행해 볼 텐데요. 여기에서 조링크의 발색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인쇄 방법은 동일합니다. 위치 잡고 잉크 올리고 스키지질, 자, 꺼내 볼게요. 어때요? 발색이 생각보다 좋지 않죠? 사실 발색이 좋지 않을 때 해결법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잉크를 바르고 긁어주기를 2-3회 반복해주는 것인데요. 스키지질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번질 위험이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해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100% 더 진하게 나오는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어느 정도 건조한 후에 다시 한번 인쇄하는 것인데요. 일단 인쇄를 한 후에 거니터로 건조해 줄 텐데요. 이때 인쇄물은 절대 움직이면 안 돼요. 핀 맞추기가 어렵거든요. 완전 건조화까지는 필요 없으니 반 정도 말리고 다시 인쇄를 진행합니다. 스키지 횟수는 좀 늘릴게요. 이 정도면 한 번 인쇄한 것과는 차이가 많이 나죠. 비교해보면 은폐력과 두께감 모두 좋아진 게 보이실 텐데요. 근데 이 방법은 핀이 잘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은 생각하셔야 해요. 사실 물리적으로 이 방법을 쓰기는 쉽지 않아요. 다음은 폴리 계열 원단의 인쇄를 진행해 볼 텐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듯 이때는 접착 증진제를 혼합해야 하는데 장기간 보관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할 만큼만 조금 덜어서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고루 잘 섞어준 후에 인쇄 위치 잡은 재판 위에 올려주고요. 인쇄 방법은 동일합니다. 자, 증진제 섞은 잉크의 느낌 어떨까요? 와, 색감 자체가 달라요. 쨍한 흰색이 잘 표현됐다는 것은 그만큼 은폐력뿐만 아니라 접착력 또한 좋아졌다는 이야기겠죠. 위쪽 증진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과 비교해봐도 색감 차이가 확연하죠. 면 100% 원단에 접착 증진제를 섞어서 사용하면 어떨까요? 통상적인 방법으로 인쇄했을 때는 오히려 상태가 더 좋지 않네요. 카메라를 통해서는 조명이나 앵글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식별이 좀 어려울 수 있는 것 같아서 동일한 비율로 확대해 보았습니다. 잉크 묻은 상태가 확연히 차이가 나죠. 스키지를 여러 번 진행해 볼게요. 접착을 위해서 잉크를 바른 후 시간을 두고 긁어냈어요. 혹 접착 시간이 필요한가 해서요. 이전보다는 색감이 훨씬 좋아졌네요. 조링크에 사용하는 접착 증진제는 폴리원단에 특화된 것일까요? 100% 면소재보다 폴리원단에서 훨씬 효과적으로 보입니다. 인쇄 결과를 정리해 볼게요. 조링크에 가장 적합한 소재는 면 100% 원단. 그 위에 검정색으로 인쇄할 때 가장 안정적이고 질 좋은 인쇄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폴리 계열 원단에 인쇄할 때는 색이 밝던 어둡던 모두 접착 증진제를 혼합해서 사용하세요. 자, 이번엔 건조 방법을 알아볼게요. 먼저 거니터를 이용한 건조 방법입니다. 뜨거운 바람이 몰려서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뜨거워요. 가까이 되거나 한 곳에 잠깐 머물러 있으면 몇 초 만에 누렇게 변하거나 탈 수 있어요. 그 정도로 뜨거워요. 그러니까 팔이 고생을 좀 해야 돼요. 건조 정도는 손으로 톡톡 만져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기 히터를 이용해서 건조해 볼게요. 전기 히터는 주위에서 구하기도 쉽고 크기도 다양하죠. 이것도 열로 인해서 변색이 되거나 탈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조금씩은 움직여 주셔야 합니다. 건조 상태는 육안이나 혹은 손으로 톡톡 만져보면서 체크하시면 돼요. 체험 행사나 단체 수업에서 이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고 상대적으로 안전하니까 참고하세요. 자, 이번엔 거니터도 없고
전기히터도 없을 때의 대안입니다. 시간은 가장 많이 소요될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인쇄기가 끝났다면 드라이기로 일단 말려줍니다. 드라이기로는 한 번에 완전하게 건조할 수는 없어요. 5분에서 10분 그냥 방치해 두셨다가 다시 드라이기로 말려주고 이렇게 반복하시면 좋아요. 물론 건조됐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손으로 톡톡 만져보거나 육안으로 확인하시면 충분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 말랐다고 생각이 들면 인쇄된 부위 위에 깨끗한 천을 올리고 다림질을 해주세요. 세 가지 방법 모두 인쇄 후 곧바로 건조하기보다는 잠시 자연건조 후에 잉크에 물기가 가셨다고 생각될 때 진행하시면 한결 빠르고 수월하게 건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히터와 전기히터를 이용해서 완전 건조했더라도 천을 대고 다림질해 주시면 잉크가 천에 훨씬 더 잘 밀착되니 다림질 한번 꼭 해주세요. 완전 건조가 되지 않은 졸잉크의 경우 세척 후 지워질 수 있으니 건조는 꼼꼼하고 완벽하게 진행해 주세요. 이번엔 졸잉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한번 알아볼게요. 몇 년을 보관한 잉크는 꾸덕해서 스키 재질이 아예 안 될 수도 있어요. 이럴 경우 졸잉크용 희석제를 혼합해서 고체화된 것을 녹여 다시 액체화해줘야 하는데요. 희석제가 없다면 XY 溶제를 섞거나 혼합하셔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필요한 만큼 알맞게 적당히 조절해서 사용하세요. 그리고 오래 보관하다 보면 기름과 색소가 분리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당황하지 마시고 이럴 경우 다시 잘 섞어주시면 크게 문제 없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인쇄에 문제가 없어야겠죠. 마지막으로 세척법을 알아볼게요. 졸잉크를 사용한 재판은 수성이나 유성잉크에 비해 세척 시기도 다소 자유롭습니다. 왜냐하면 열처리가 아니면 쉽게 마르지 않으니까요. 그렇다고 해도 재판의 세척은 인쇄 후 곧바로 진행하시는 게 좋아요. 그게 가장 잘 닦이고 미뤘다가 하면 귀찮아져요. 자, 세척제 준비하시고요. 친환경 세척제를 사용할게요. 물론 XY 세척제가 냄새가 좀 있어요. 반면 친환경 세척제는 냄새는 거의 없는데 냄새가 독하면 독할수록 세척력은 더 좋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면소재 천조각 몇 장 준비하시면 돼요. 버리는 옷들 있잖아요. 그런 면티들을 활용하시면 돼요. 준비한 면천에다 세척제를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묻혀서 문질러 주는 거예요. 자, 처음 천조각은 남아있는 잉크를 제거한다는 마음으로 정리하시고 그 다음 천조각에 세척제를 많이 바르신 후에 꼼꼼하게 닦아주시면 돼요. 가끔 폴리 계열에 섞여있는 천 조각으로 잉크를 닦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도 물론 그렇게 해봤는데 잉크 잘 안 닦여요. 닦으실 때는 앞뒤 모두 깨끗이 닦아주시면 돼요. 세척제는 대부분 휘발성이라 금세 물기가 사라지기 때문에 1, 2분 후에 다시 곧바로 인쇄할 수도 있어요. 물로 씻어내는 수성잉크의 경우 샤워와 나무틀 모두가 말라야 하니까 다음 인쇄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요. 이런 소소한 장점들이 있는 게 바로 졸잉크입니다. 졸잉크의 가장 큰 장점은 열처리하지 않으면 절대 마르지 않는다겠죠. 재판에서 마를 일도 없으니까 판이 막힐 일도 없고 인쇄 시간도 연속적으로 쭉 하든 인쇄했다 쉬었다 인쇄했다 쉬었다 퐁당퐁당 하던 전혀 관계없고 유성이면서도 세척제 외에는 냄새나는 것이 없으니 거부감도 덜하죠. XY 세척제의 냄새가 좀 싫다 하시는 분들은 친환경 세척제를 사용하시면 그 냄새에 대한 문제도 대부분 극복이 가능합니다. 상대적으로 XY 세척제에 비하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 물론 반대급부로 건조하는 데 수고로움은 감내해야겠죠. 팔이 조금 아플 수는 있어요. 사실 많은 양의 인쇄물을 특별하게 건조하는 수단 없이 건히터나 전기 히터로만 건조한다고 하면 어깨가 많이 아플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근데 한두 장 하거나 소량으로 인쇄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어렵지 않게 건조하실 수 있습니다. 냄새도 없고 물로 간단하게 씻어내는 수성잉크 때문에 입지가 많이 좁아지긴 했지만 열처리해야만 건조되는 성질 때문에 체험 수업이나 또는 단체 수업, 특히 야외에서 체험 수업을 진행하거나
그런 수업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절대적인 잉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00% 면 소재 원단에 집이나 사무실에서 간단히 인쇄하시는 분들에게도 재판 맡길 일 없고 보관법도 간단하고 편리한 졸잉크는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